오늘 노컷 뉴스 2024년도 6월 25일자 기사네요. 푸틴 우크라이나에 한 무기 공급되면 북에 더 많은 기술을 공급할 수도 라는 기사인데요. 스코 스나이더 한국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리스크 지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간에 정상회담 후 중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이 놓이게 됐다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국 전문가 주드 프란체스는 24일 현지 시간에 전례 없는 위협,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을 주제로 한 온라인 팟캐스트 방송에서 김정은과 푸틴은 중국의 영내 관계에 혼란을 만들었다며 중국은 한동안 이를 수습하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한 걸 언급하며 푸틴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인도 태평양 지역에 높은 수준의 전략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베트남과 지속 가능한 안보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비즈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가 중국, 러시아, 북한 간 수교 75주년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중국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국내 관계까지 3가지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란체스는 중국은 항상 북방 삼각 동맹 관계에 대해 아이디어를 멀리 하고자 한다. 하면서 유럽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연성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이 새 북러 관계의 축을 끊으려 할지 아니면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 북러 밀착을 우회할지 북방 삼각동맹을 받아들일지 등 어떤 것에도 중국에 좋은 옵션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해 중국은 당근만 있고 김정은이나 푸틴에 대한 채찍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대북한 첨단 기술 공급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를 겨냥해 경제적 지원 거래 등을 더 좋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뿐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지원의 수준과 관련해 한국이 북러 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가능성을 시사하고 러시아가 이를 비판한 걸 고려하면서 한러 관계의 다이내믹 얼마나 북한의 러시아 기술 등이 전달될지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 기술을 북한에 막 제공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는 것에 대해 한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왜 약한지에 대한 유럽의 공급증을 해소할 수 있으나 더 많은 대북 기술 공급이라는 푸틴의 보복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한국이 무기 공급을 시사하면서 대우크라이나 정책 제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국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요. 러시아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한과 상호 전쟁 시에 전략적 동반자로 안보 구축을 맺으면서 한국은 지금껏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 무기 제공을 금하고 의료나 생필품이나 복구 쪽으로 도왔는데 러시아와 북한의 돈업은 협력 강화로 한국 정부의 마음이 움직이자 러시아 푸틴은 연일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경우 북한에 더 많은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미국은 한국의 군사 무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었듯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며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미국이 거론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적을 두지 말고 중립에 서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해군사를 적겠다는데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하고 북한하고 적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갖다가 뭐 건드릴 필요가 없고 한국 무기를 거기다가 해서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 한국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 주한미군 주둔비를 인상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철수가 주한미군 인상하기 위한 뭐 그런 믿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철수하겠다는 걸 수도 없이 하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제 스트레스도 이제 받지도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핵을 보유해야 된다. 뭐 삼국이 다 우리 한국을 둘러치고 있는 삼국
중국, 뭐, 러시아, 북한이 전부 핵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둘러치고 있는데, 한국이 두손 놓고 더군다나 핵우산이 미군이 철수한다는데, 우리가 그냥 보고 핵을 맞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동북아시아에 그나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로서 지탱하려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보고, 인도나 베트남이 외교로 중립을 지키면서 경제도 많이 붕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인도나 베트남 같은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친미에 치우칠 필요 없어요. 친미에 치우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한국 저기 저 핵우산 적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적당한 거리에서 미국이 우선 우리나라의 가장 동반자적 국가이면서도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경제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교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뉴스 2024년도 6월 25일자 기사. 푸틴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 공급되면 북에 더 많은 기술 공수할 수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